저는 임형택이라고 하고요. 대학생 시절에 운 좋게 연기를 시작을 해서 연기 생활을 쭉 하다가 대학원 가면서 이제 연출 전공으로 바꾸어서 험난한 길을 걷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뭐 주위에서도 미친 선택이었다라고. 더군다나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고요. 참 옳은 재미난 선택을 했다. 뭐 이런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뉴욕에 가서 연극 연출 그리고 연기를 훈련을 좀 하고서 한 10여 년 가까이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연기 연출을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잠시 학교에 떨어져서 작품과 그 연기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제 소개는. 내용이 심오하다고 느껴져요. 되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서. 재밌게 본 적이 없어서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요. 체업은 이거를 심오하게 철학적으로 쓰려고 의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다 제게 많은 희곡은 코미디라고 굉장히 분명히 밝혔고요. 우스꽝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들, 단면들을 그린 심지어는 좀 슬랩스틱 코미디에 가까운 소극이라고 표현한 작품들도 있고요. 벚꽃동산, 뭐 우리 위대한 굉장히 철학을 담은 거의 희곡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체업 당시는 굉장히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막 코미디라고. 세자매다 그러면 그냥 슬랩스틱 코미디에 가깝다고 밝혔어요. 심지어 코미디도 아니고 이건 파스에 가깝다. 벚꽃동산을 동시대에 약간 후배였던 스타니슬랍스키가 연출을 해서 굉장히 좀 정치사회극 비슷하게 초연을 했거든요. 대단히 절망하고 대단히 화를 냈어요. 이건 코미디인데. 5, 6년 전에 벚꽃동산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상도 좀 받고 그랬는데 그때 많은 평론가들이 그랬어요. 아니 이 위대한 비극을 왜 코미디를 만들어놨어? 제가 그냥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체업 선생님이 표지에다가 명확하게 써놓으셨거든요. 사막 코미디라고. 전 그거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번역의 문제예요. 실제 러시아 원본들은 굉장히 간결하고요. 시적이고요. 말에다가 철학을 담겨놓지 않았어요. 대본에. 체업의 많은 이름들은 사실 이렇게 시사성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어떤 이름들은 일부러 패러디를 한 이름들이 많고요. 일부러 전형적으로 성서에서 따온 이름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삐호더프다. 벚꽃동산에. 그럼 그 친구는 예삐호더프라는 말 자체가 사고 뭉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뭉치야. 뭐 얼빵아. 사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삐호더프 그럴 때 그런 정서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일 거냐. 또 모스크바를 가고 싶다. 우리 세자매가 모스크바를 가고 싶다라고 갈망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정서가 없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건 있었죠. 우리 60년대, 70년대 도시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서울 가야지, 서울 가야지. 늘 이런 것들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서를 어떻게 지명이나 인명을 통해서 다뤄낼까. 이제 남의 나라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 삶의 얘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말에 이렇게 살갑게 와닿는 내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이해하는 사실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게 살아있는 말이 되니까. 번역이 안 좋을 때,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번역일 때 어떡할까? 그 문제들이 우리가 장면을 할 때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과연 연기가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기술이란 뭔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 몸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 그다음에 우리 소리, 소리를 내는 기구를 통해서 그게 화술과 화법에 맞게 우리가 소통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리.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남이 써놓은 글을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 삶을 우리가 대신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움직임과 소리의 결합을 어떻게 하는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이 중에 가장 훈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뭘까요? 상상력입니다. 몸 훈련은 어떤 식으로든 어떨 때는 집중적으로 좀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몸의 기능들은 짧게 체득을 할 수도 있어요. 상상력은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상력을 늘리는 많은 훈련이면 훈련이고 삶의 체험은 연기자의 어떤 그 가장 소중한 무기처럼 늘 이렇게 기르시는 게 그래서 가장 그 원시적인 상상력을 제공하는 1차 재료들 소설, 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하셔요. 그런 글자를 내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그래서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는 이미 해석되어 있는 영화나 이런 것보다는 좀 1차 재료도 그림, 글, 소리 그래야 시각에서 청각, 청각에서 시각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1차 재료를 자꾸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상력들이 조금 조금씩 모여가면서 이렇게 커지거든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상상력의 보고는 여행입니다. 아주 짧게는 오늘 집을 좀 벗어나서 거리를 좀 걸어보자. 수 없는 소리와 수 없는 시각적 재료들이 있죠. 장터에 아주머님들,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끌고 가는 어머니, 뭔인지 모르겠지만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어른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기서 담배 피고 있는 우리 중고생들, 그게 결국은 다 여러분들 몸과 소리의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연기 술에 술을 기술 플러스 장인정신, 크래프트란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고 위의 것, 상상력이 수반돼야 연기 술만, 테크닉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술할 때의 기술만이 아닌 크래프트, 도자기를 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수십 년간 그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면서도 도자기를 빚잖아요. 우리 몸을 그 상태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연기 기술적 측면에 우리가 좀 조금씩 혼돈하는 게 연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집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것. 이게 사실은 준비 기술이에요. 어떻게 걷고 걷기 위해서 내 근력도 늘려야 되니까 체력 훈련도 하고 적합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올바른 피치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건 다 준비 기술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내 몸을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무용을 배우고 이런 것들은 다 준비 기술이에요. 리허설 기술은 우리가 관객과 공감하려는 재료가 선택이 됐을 때 서로 간의 약속하에 서로가 생각한 상상한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만나져서 서로 각각 준비된 것들을 직조를 하는 과정. 시줄과 날줄을 맞춰서 하나의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리허설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떠나서 트레블레프가 혹은 니나가 혹은 로빠히니 혹은 마니 아저씨가 내 삶에 들어왔다. 빛이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앞에는 내 작품을 공감해 줄 관객들이 있고 이럴 때 그 순간순간에 나는 배우로서 어떻게 접할까? 이거는 공연 기술입니다.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대에서 자꾸 연습하려고 그러고 무대에서 자꾸 연습하려고 하니까 매일 바뀌죠.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근데 관객과 만나는 그 순간은 그동안 준비되고 리허설에서 체득된 몸의 약속을 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사실은 그 공연 때 무대에서 벌어지는 많은 행위는 더 이상 약속된 행위가 아닌 거죠. 한 인간이 연기하는 트래블레프를 내 파트너로 믿고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게 공연 기술이거든요. 다시 와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 저 새끼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난 아니야 이러고 하는 그 갈등이나 이런 극복은 리허설 때 다 극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제 여러분 나이대 이제 젊은 배우들은 경험을 하시고 또 자기가 부족한 걸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가지셔야 그게 전문 연기자예요. 왜? 우리 삶이 유한하니까 대학교 4년이나 뭐 한 10년 정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삶을 대변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하는 것도 두 달 동안 그런 노력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